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1907년 또 그전에는 1903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강력한 회개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의 시발점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고백에서부터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1906년에 한국에 온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영국과 인도 등지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좀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집회 마지막 집회 길선주 장로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은 직책이죠. 그분이 설교하러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큰 유산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자녀들은 아직도 어리니 맡아 있다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맡겨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부끄러운 죄이지만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고백을 듣는 교인들의 가슴이 다 자기 죄로 인하여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분조차도 저럴 정도라면 내 죄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는 이어서 이 자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아간입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집회가 계속되었고 이것이 강력한 회개 부흥으로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한국교회 가장 처음 부흥이 임했을 때 그 회개 때 거론되었던 인물 아간, 성경에 나오는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인 아간,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건가?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주 작은 아이성입니다. 정탐꾼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 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꼬꾸라져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하면 가나안 족속이 다 간담이 녹는 존재였습니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기적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졌다는 소문이 이제 전해지고 나면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용기백배하게 됩니다. 싸워볼만 하네.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여기서 꼼짝없이 우리는 다 전멸하겠구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력이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꼬꾸라져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가 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느냐?
너희 중에 내가 그렇게 말한 명령한 여리고성의 재물을 도적질해서 숨긴 자가 있다. 여리고성의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도대체 누가 여리고성의 재물을 숨겼느냐.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세라 가문 중에 삽디 집안이 뽑혔습니다. 삽디 집안의 장정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청년까지 쫙 늘어서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때서야 아간이 제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 아주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리고 은 20세겔,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제가 제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 그 가축들까지 다 끌어내서 돌로 치고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아골골짜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간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와 은과 금을 숨긴 것.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에 대하여 벌이 너무 무섭잖아요.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다 불태워진 것. 아니요, 이렇게까지 끔찍한 죄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간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얼마를 훔친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무려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히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된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가축, 거기 있는 금은보화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 아간은 그저 물건 얼마를 훔친 게 아니고 불태워버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아간과 그 가족 집안이 다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져야 될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니, 물건을 훔칠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겼으니 그러니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거예요.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의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큰 성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재물에 손을 댄 사람이 아간밖에 없었다.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탐심이 있잖아요. 아간이 그 재물을 숨기는 걸 보면 누구나 다 은근슬쩍 숨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저 탐나는 거, 뭐 금덩이나 은덩이, 금은 보화 등 몇 가지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한 사람도 없었다. 아간 외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깨달아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던 요단강이 한순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요단강을 걸어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 받을 때 그 통증이 아마 여전히 그들을 속에 느껴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 엄청난 그 성이 소리 한번 확 질렀다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생생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물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니 누구도 손대지 마라. 다 불태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고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 확신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간도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걸 아간도 보았어요. 아간도 할례를 받았고 아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외투에 은혜 금덩어리에 손을 댈 수 있냐 말입니다. 아, 탐심은 생길 수 있죠. 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탐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조금 전까지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대냐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아,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제비를 뽑아요.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유다지파예요. 아, 이 정도쯤 되었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이 세라 가문이 뽑히고 삽디 집안이 뽑히고 나중에 삽디 집안의 장정들이 다 서서 제비를 뽑아야 될 때 아, 그 순간에라도 더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가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했어요. 정말 내가 뽑힐까? 나만 그랬겠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지 몰라요. 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겼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도 요단강이 마르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철저하게 믿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간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고 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대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간이 경험한 은혜, 기적은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친 행동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는 부끄러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나요? 우리가 다 아간인 거예요. 제가 회심할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아간이구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랬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될 그 절박한 처지에서 목사이면서도 실제로 믿은 대상은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목사같이 보였지만 사람 보지 않는 데서는 세상에 어떤 죄인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게 아간이 지은 죄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아간처럼 사는 거예요. 탐심에 그 외투와 은, 금 몇 개에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불태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태워 죽는 걸 붙잡으니 자기 자신이 불태워 죽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탐심에, 거짓말에, 욕심에, 음란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 가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그 목자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양들의 먹이가 되는 그 깻묵을 보관해 놓은 창고에 불이 난 거예요. 그 깻묵에 불이 붙으니까 고소한 냄새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 냄새를 맡고 양떼들이 불이 난 창고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아, 털에 불이 붙으면 양들은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게 돼요. 목자로서 밀려드는 양떼를 어떻든지 창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막대기를 들고 그 양들을 막고 그 강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이쪽에서 밀려오는 거 막으면 저쪽에서 밀려오고, 그날 그 깻묵 창고에 불이 꺼지고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그 목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양은 한 마리도 다치진 않았지만 이 목자가 몇 주간을 앓았다는 겁니다. 화상을 입고 그리고는 연기를 흡수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양들이 그날은 다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자기가 죽을 길인데 불구덩이 속인데 그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에 끌려서 그렇게 밀려드는 양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죽을 길인데 불태워 죽을 길인데 눈에 보이는 것 탐심 때문에 음란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간의 요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도 실제로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또 죄의 유혹이 오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아간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죄의 장사가 없어요. 결국 아간처럼 됩니다. 그 외투와 은과 금에 자기 가족들 전체의 목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01년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첫날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목회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그 강당에 다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까?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었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만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어떤 행동을 했었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었거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동행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실패와 이런 패배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도대체 왜 이런 실패와 이런 답답한 일, 이런 패배가 내게 있는가? 그러면 아간의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쳐들어 들어갈 때 그는 아간이 지은 죄가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그 여파로 그냥 사기 충천해서 아이성도 금방 무너뜨릴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패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아간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살았던 것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복을, 무슨 승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참 악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고 이기적이고 너무 혈기가 강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본성대로 살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적어도 한 번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또 기록해보고 또 점검하고 기록하며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생각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이 그 증인들을 보시는 거예요. 기적의 발걸음. 증인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살아보았더니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 중에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내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해주소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 문제나 내 일터 문제나 교회 문제나 모든 것의 답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소서.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